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대강절날 우리 이 어린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떤 그런 또 영성과 또 그리고 담대함과 또 여러 인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침 본문이랑 또 오버랩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의 어떤 그런 마리아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위대한 인물들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가문 좋은 왕족이나 뭐 귀족이나 아니면은 큰 학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대부분 그냥 무명의 평범한 어머니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어머니의 그 디그리 학위가 아니면 어머님의 그 아름다운 그 외모나 아니면 화려한 언변으로 자식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오직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순종,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즉 믿음의 본이 될때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대한 도구로 쓰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비싼 거에 여러분 시킨다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어머니하고 아버지인 부모님이 좋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 그 메시아의 우리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정말 평범하고 가난한 그 산골 벽지의 그런 소녀였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는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이 있었고, 어렸지만 그 말씀을 볼줄 알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농담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또 강인한 성품과 체력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2000년 전그 유대 수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얼마나 많은 귀족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왕족들이, 그죠? 그리고 종교 제사장의 여식들이 있었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벽촌에 그 무명에 배우지도 못한 순수한 마리아를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그녀에게 보내기로 결정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정말 가진 것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왕족이긴 합니다. 그러나 폐망한 왕족이죠. 잘못 잡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알죠? 고대 시대 때는 마리아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했고 학식 없고 아는 것 없는, 정말 볼품없는 여인이었지만,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았던 그런 영적이고 아주 순수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지, 또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 뭐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영화나 아니면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들어서 줄거리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그 믿음, 그리고 영성, 담대함,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여러분,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배우면서 이 대강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들을 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 그 유대 사회도 우리 대한민국 그 예전의 사회처럼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전통적이고 남자 중심의 그런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 시골에 그 맥가쟁이 살지 않잖아요. 금방 소문나고 우리도 뭐 시골에 사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렇게 작은 여러분 그 동네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정혼한 상태에서 이 어린 신부가 여러분 지아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큰 문제고 정말 위험한 사건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즘 여러분 우리 매스컴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기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사촌 오빠가 아니면 친 오빠가 아버지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고 그 딸을 돌로 쳐 죽이는 명예살인 같은 거. 그런 걸 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죠. 또한 용서되었다고 해도 그 작은 여러분 그 마을에서 촌에서 마리아는 평생 낙인이 찍혀 살아갑니다. 그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하는 수치죠, 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지금 이 성령께서 잉태하신 너의 몸에 잉태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전달받고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심을 알고는요 주제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장 보면 나오잖아요.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종이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저는 종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 그 마리아가 약간의 혼란과 고민의 단계를 조금 그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가 막 의심도 하고 또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기 분명히 한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만일 이 아이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아이가 내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정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 여러분 모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영성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주간에 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드라마 보다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특별한 거 찾으면 안 돼. 막 기도원 가서 막 열흘씩 금식하고 막 방언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은요 우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이런 큐티와 말씀의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의 읽기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올 확률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뭐 암이 나왔다고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여러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가 위험하겠지만 마리아가 치욕을 당하겠지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고 결단하시기를 원하셨듯이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 그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끊임없이 원하십니다.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그 정도의 신앙에서 여러분 제가 벗어나라고 여러 번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함으로 인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두 번째 크리스마스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는 주님이 갓난아기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성인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이 온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전능의 재판장으로 오실 그 두 번째 크리스마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천당 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불편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쁨을 매일 맛보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고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하늘나라를 그렇게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이상의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지키려고 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내 수익이 잘려가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요 바로 영적인 수준의 정말 바로 밑입니다. 이거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회복하는데 여러분 정말 처절합니다. 처절해. 제가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우리 가족사를 제가 우리 큰 누나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눈물 흘려가지고 돌아오길 바라는데 그럴 때마다 사단이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합니다. 여러분 떠나고 돌아오는 게 쉽다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가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보상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떡해요? 주님이 더 좋은 걸요. 하나님이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마리아가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어리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강했어요. 여러분 이 그 천사가 이 수태구지라 그러죠.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게 돼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자꾸 의심하니까 어려워하니까 여러분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증거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예수님하고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가랴가 여러분 없었잖아요. 그 자녀가 없었는데 그 나이 많은 그 노년의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증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리아가요 주저없이 그 북쪽에서 남쪽 근처 왜냐하면 엘리사벳 여러분 가문은 그 제사장 가문이라서 유대 근처에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북쪽에서 남자들이 여러분 빠르게 걸어와도 일주일이 넘는 그 길을 혈혈단신 혼자 마리아가 여러분 이 엘리사벳을 만나러 내려와요. 간도 크죠. 나이가 많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와서 3개월 동안은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함께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호적 칙령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마리아는요 만삭이었어요. 만삭.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우리 이 상황들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삭 때는 이렇게 먼 거리를 옮기거나 여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요 요셉을 따라서 그 북쪽에 있는 나사렛 근처에서 베들레헴까지 남쪽까지 여러분 그 길을 동행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이에요. 헌신된 마음이 아니고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시죠? 워낙 많이 들어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리라고 하는 이 예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마리아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지 않습니까?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요 마리아가 멀고 힘들고 피곤하고 당신 혼자 가서 그렇게 호적을 하라고 떠밀어냈다면 힘들다고 그 여행 선택하기를 거부했다면 여러분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의 성취는 처음부터 큰 어려움과 난항을 겪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여러분 그 헌신 때문인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했어요. 여러분 이뿐 아니라 마리아는요 헤롯 대왕이 또 아기들을 막 다 죽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디로 피하라고요? 여러분 그 유대에서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피하라고 얘기했을 때 즉시 일어나서 여러분 낳은 아기를 메시아를 안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최소한의 한 달 이상 거리를 가야 돼요. 간 것으로 끝났어요? 아닙니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남쪽이 아니라 북쪽 나사렛까지 가는 그 먼 길을 그 당시 여러분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런 순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그런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내 아들 마리아 한 30년이 지났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장남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 잔치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똑똑히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어머니가 형제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고향은 아니지만 사는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내려가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벅차오르죠. 정말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행한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장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장남에 대한 여러분 이 엄마 어머님에 대한 기대는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차남이거든요. 우리 이 가운데 보니까 우리 차남들이 장로님도 보니까 장남 아니시고 차남이신 것 같고 이백규 집사님은 장남이세요? 그렇죠. 장남이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정열 집사님도 아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장남에 대한 기대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차남으로 쭉 자랐잖아요. 저 진짜 진짜 별로 주목도 못 받고 항상 찬밥이었어요. 항상 찬밥이었어요. 항상 이 부모님들은 이 장남에 대한 기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남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쁘고 그 마음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내 곁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내 곁에 두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죠. 이 아들이 내 장남이고 내 아들이라고. 물로 그 포도주를 만든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내 장남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가브나움으로 가족들과 함께 제자와 함께 내려는 가는데 보세요.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한글로 여러분이 약간 좀 강조를 좀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보세요. There they stayed for a few days. 그러니까 a few days. 몇 날을 거기에 머무는 것이 몇 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자랑스러운 장남 아들 예수님을 오랫동안 막 붙잡아두고 내 곁에 두고 무언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고 다시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아들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마리아 성격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가나 혼인잔치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적극적입니다. 강인합니다. 나서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움직이고 활동적인 그런 마리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 아들을 곁에 두고 싶지만 어머님은요 이 아들을 곁에 두고 싶지만 곁에 두지 않고 보내어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정확히 알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 아들을 놓아주고 이 아들을 보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 어머님이 정확히 알았어요. 나에게서 아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어머니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고난 여러분 우리 정사예배 때 가끔씩 제가 여러분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어머니가 그 매 맞고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을요 그 뒤에서 묵묵히 지켜봅니다. 울면서 그 눈물은요 피눈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들이요 죄가 없잖아요. 어머님의 심정 같으면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을 거예요. 얘야 얘기해라. 네가 왜 죄인이야? 네가 죄가 없잖아. 왜 얘기 못해? 아니면 여러분 이 군사들을 붙잡고 내 아들 그런 아이 아니라고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울면서 막 방해하고 막 붙잡고 들어눕고 실신하고 하면 여러분 그 이 십자가의 길이 어쩌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 예수, 내 장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혀를 깨물면 깨물었지 피눈물을 흘리면 흘렸지 그 아들을 붙잡아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가죠. 그 아들의 죽는 것을 보죠. 놓아주고 보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번에 12년 만에 제가 한국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저희 86세 되신 이제 우리 어머니 87세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참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12년 만에 만났어요. 그 새벽에. 근데 저한테 와서 속삭이듯이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속삭이듯이.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일정상 10일을 갔다 왔는데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 쓰고 부산에 또 장모님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3일을 갔어야 했고 제가 서울에 사회를 했기 때문에 또 서울에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설교 때문에 또 3일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고향 대구에는 제가 고작 3일밖에 머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노모가 그 아픈 여러분 그 팔다리 여러분 허리를 붙잡고 그 아들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 음식을 준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아들을 붙잡아 두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들 가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여기 우리 아들 가지신 우리 어머니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그 모든 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관심들을요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내가 멀리 떠나주면 멀리 떠나줄수록 내 입을 다물면 다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정말 깊은 영적인 수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이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 활동하는 것을 살림 차렸니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순수 한국말이죠. 여러분 이 살림이란 말이 어머님이 하시는 가정에서 모든 활동 여러분 이게 말 그대로 순수 우리말로 정말 살리다는 뜻이에요. 살리다. 하찮게 볼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살리고 아들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는 그 살림이에요. 어머님의 손이 약손이다. 약이 귀하던 그 시절에 여러분 정말 굳이 약은 없었지만 그 어머님의 그 손이 약손과 같이 병을 낫게 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에게 밥만 준다고 학비만 대어준다고 여러분 그거 바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요 정말 진정한 그 살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돌아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승탄제를 기다리는 이 즈음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성탄은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는 이 두 번째 성탄은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저주의 날 심판의 날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희망의 날이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정말 감격의 날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두 번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